여기는 인천 청라지구 삼겹살 전문 나무꾼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. 나무꾼 이야기가 본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청라전 같아요. 오, 쌤바도 있고. 사벽도 참수 홍수 비장 비장판 고열의 삼겹살을 구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특별히 개발 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? 이야 퀄리티 괜찮은데요? 얘는 서비스인가요? 네 서비스 껍데기 야 이거 만들어 아 그래요? 이거하고 아까 이거랑 갈매기 싸다고 이게 수시 비장판이 이게 1400도까지 올라가나 보구나. 아 진짜로 이게 아 숯도 되게 많이 주고 우와 이거 진짜 아 익는 게 남다르긴 하네. 좀 비실비실하게 구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이제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. 보통 이 정도 되면 삼겹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더라고. 좋은 숯은 네. 불이 안 붙어요. 원래 고깃집은 삼겹살 더 맛있게 먹는 방법. 꽝! 첫 점은 멸젓에 콕 찍어서. 아, 너무 잘 익었다. 아, 이제. 요즘에 안 익혀서 먹습니다, 요즘에. 쿠팡이 고기에 딱 배에서 올라오네. 쓰리. 와사비 올려 묵은지에 싸서. 우정출연. 우정출연. 이 조화가 돼요. 묵은지, 와사비, 삼겹살. 아. 미안합니다, 오겹살. 오겹살. 얘네들이 흰짜지 잘 맞네. 약간의 끼함을 다 없애주잖아, 와사비가. 묵은지가 맛있어. 갈매기 살이 있는데, 갈매기. 이 갈매기가 내가 본 갈매기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. 인천에 갈매기가 많아요. 아, 그래서 그런가? 아, 그럼요. 맛있어. 이런 리액션이 많지가 않은데 진짜 맛있네. 아 진짜 할매기살 맛있네. 한우 된장 솔밥을 대짜로 한번 시켜볼까요? 아